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휴대폰의 진동 소리와 같이 우웅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리는 사실 콘크리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소음을 내지도 않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콘크리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콘크리트가 조용하다는 말이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콘크리트가 철근과 잘 부착할 수 있도록 다짐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짐을 해야 구석구석 콘크리트를 잘 채워서 아주 밀실한 구조물과 튼튼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짐 작업이 반드시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단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음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 다짐 작업을 하는 작업자분들의 작업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다짐 콘크리트입니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짐 작업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물과 같이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부어만 두어도 거푸집 내 구석구석 잘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 충전 콘크리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스스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철근이 너무 빽빽해서 다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잘 사용이 되고요. 작업자분께서 다짐을 하기 위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들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콘크리트보다도 워낙 유동성이 좋아서 나중에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도 그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도 아주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짐 작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소음이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무다짐 콘크리트가 점점 더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회사들은 공사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고성능 건설 재료에 대한 개발과 활용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무다짐 콘크리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콘크리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우니까 다음 편에서는 물속에서도 끄떡없는 아주 특별한 콘크리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